자, 가보죠. 자, 그러면 다시 테라다에로 돌아가겠어. 아이고, 사이토님! 너는? 에이, 8번대 토도대장의 휘하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가? 그래서 무슨 용무냐? 토도 대장으로부터 탈주 무사에 대해 이야기는 들으셨습니까? 탈주? 아니, 듣지 못했는데. 역시, 정말 그분은. 어제 아야 야마나미님의 탈주 소란을 틈타 3번대의 무사 한 명이 제로부터 탈주했습니다. 3번대? 나의 대인가? 네, 탈주 무사는 아키모토라고 하는 남자로 지금도 도주 중. 아키모토 행방은 조의 조사부대가 쫓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거처가 밝혀진 다음 대장인 사이토님이 포박하라는 부장으로부터의 지령이 내려왔습니다. 전 3번대 대장으로부터 이어져온 업무라는 건가? 네, 라는 것을 토도 대장이 전해드렸어야 했는데 면목이 없습니다. 알았다, 탈주무사 아키모토라 기억해두지. 에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테라다이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이벤트 씬이 하나 있기 때문에 가마를 쓰지 않고 걸어서 돌아가야 돼요. 뛰어서. 그렇지. 난 있잖아,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자, 여러분들 하단에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안드로이드 폰이나 타블릿 쓰시는 분은 어플리케이션으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고화질 녹방을 바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아이고, 도망쳐. 아, 귀찮아 이놈들하고 싸우기. 네, 많이 다운로드 받아서 시청 부탁드릴게요. BG에게 큰 힘이 됩니다. 원래 료마가 좀 거친 남자긴 하죠. 여기가 아니야. 비켜. 아유, 진작. 비켜, 어젯한 놈들아. 한분 남았어? 나 두 놈이나 남았어? 자, 빨리 다시 달려간다. 자, 이게 그 농민들을 괴롭히는 그런 무사들인데, 이야기를 짝 그 동그라미 버튼을 누르면 얘들이랑 싸워서 이 남자를 구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가자. 개인주의가 팽배한 일본 사회. 아이고, 팬티 보이지 마. 어디서? 아, 훈도시 담에요. 좋아, 이쪽으로 가서 진행을 하면. 그렇지. 어디서 공사하나? 왜 이렇게 뭘 울려? 검색을 해보세요. 사이토 하지메산. 응? 왠지 멋진 이 오토코의 목소리. 私ですよ. 誰だ? 오토. 失礼しました. お話しするのはこれが初めてでしたね。
신생금이 관사츠노 야마자키도 모시마스. 아우 못 생겼다. 요로시쿠 3반타이 타이초도노. 자, 신선조 감찰 야마자키 스스모. 관사츠 신생금이 노 나카데모 정보 수집과 대사츠니 특화시타 부타이데스. 다카라 코노 테노 헨소와 오테노. 아, 그게 변장이었어? 정말 자연스러웠어. 아나타 오마치 시테이마시타. ここは 테라다야에 가에르니와 카나라즈 토오루 미치데스. 스카우트 하고 싶네. 오레노 코토모 소레쿠라이와 시라베가 츠이테루 떼 와케카. そういうことです. 난 진짜 레알 거진 줄 알았는데. これからは くれぐれも 行いには お気をつけください. どこで誰が見ているか わかりませんから. 뭔가 좀 재수가 없네요, 얘가. それでなんでこんなところに. 東堂さんから話は聞かれていますね. 3番隊の脱走大使の件です. 탈출무사? 脱走大使? ああ 確か秋元って男だったな. そうです. その秋元の居場所がつかめました. 奴を捕らえるのは斎藤さんに一任されているかと. ああ、 そう聞いている. で、 秋元ってのはどこだ? 祇園のひなた屋と言います。のんきに馴染みの女と飲んでいるようで愚かなやつです。도망쳤는데 기껏 간다는 게 여자랑 술 마시고 있는 거야? なるほどな。わかった。すぐ向かう。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하츠노 임무ですから. くれぐれもご注意を. では失礼いたします。 탈주무사 아키모토인가? 기온의 히나타였지. 가보도록 할까? 자, 히나타야로 향해라. 자, 그리고 역시나 저는 누차 말하지만 준비된 BG이기 때문에 자, 준비된 세이브 파일을 불러온다. 준비된 BG입니다, 여러분! 부디 저에게 소중한 추천을! 야, 추천 510개 감사합니다. 비켜! 자, 바로 히나타야로 미리미리 서브퀘스트를 진행을 해서 메인 스토리를 진행하는데 그 어떤 어려움도 없는 상태야. 아, 무지도 대놓고 시원하게 가면 됩니다. 그래, 그 어떤, 그래, 틈도 보이지 않겠다. 자, 여기가 바로 히나타야. 잠깐만, 저건 토구도잖아. 遅いですよ, 斉藤さん. 토구도? なぜここに? 土方さんが行けって. 斉藤さんの最初の仕事だし. 万が一って時のための保険だそうです. そんなもの必要ない. 이거 전작 중에 켄잔이란 게 있죠. 俺もそう願います. また3番隊の隊長が変わったりしたら 名前覚え直すの面倒だし. さてと
斉藤さん強そうだから大使くらいはまあ一人で十分ですよね。俺は秋元が逃げないようにここで出口を塞いでます。ああ、それでいい。じゃあ準備ができたらちゃちゃっと片付けちゃってください。俺も早く帰りたいんで。じゃあ、くれ、괜찮다。準備はできてる。見張りは頼んだぞ。좋았어。한번들어가보자。お、こ、これは何の御用で。新選組だ。騒ぎにするつもりはない。上がらせてもらうぞ。お、ちょっと。おう、패기。오잠깐설마이여자는샤라라라라라라라날좋아한다고실패아라너났다실패한얼굴이야신생금이다거기아키모토という 男が来ている나なんだ私に会いに来たんじゃないの秋元君なら今お花を摘みに行ってるわよ。あ、똥싸고있다고。便所ってことか。どこにある？ねえねえ、あんなやつ放っておいて、お酒でもいかが？이게캔잔에서도나왔어요서브퀘스트에있는이여자가이여자모델이니사실캔잔에서도한번나왔었죠도깨지それに聞けば入隊だってコネ使っただけでしょ。そんな男こっちから願い下げよう。その点あなた強そうだし結構顔もいい線いってる。それにその羽織隊長さんしか着れないやつよね。でしょ？よく知っているな。当たり前でしょ。今今日の町で新選組といえば男なら憧れ女なら心をなびかす。リュウマ、도망쳐。しかも隊長さんとなれば、私が팔주문사가문제가아니야。誰も文句。도망쳐야돼너。いやしまへん。あなたなら今すぐ馴染みになってあげる。だからさ、水木ちゃんから離れろ。자이녀석도캔잔에서모델링이나왔던녀석인데서브스토리에。야다뭐戻ったの아니태도가완전달리잖아お前が秋元か완전다르네요俺が来た理由は分かってるはずだ豚書まで来てもらうぞ아이고떠는거봐誰が行くかってんだ悪いけどあんたを切って俺は水木ちゃんと今日を出る아니친구잖아どこか山奥で二人静かに暮らすんだ。いや、ドラえもん어디갔어。覚悟はできてるんだ。あ、に、그러보니까사이토가아니リョーマが。死ね。リョーマがドラえもん같아。지금색깔이자신선조탈주무사아키모토파란색이잖아。친구야도라에몽이왔어。널죽이러。자。자도라에몽의칼을받아라자그렇지자그렇지어차자한번더빠셋자남자구실을못하게만들어주었다친구는그래도돼この程度でよく新選組に入れたもんだ。さあ立て。まま、ま、ま、待て。頼む、待ってくれよ。女が見てるぞ。潔くしろ。
聞いてくれって俺はさもうあんなとこ戻りたくないんだそもそも入隊したのだってコネ使っただけだし それに 이야 나라 쓰고 야매라를 도모했단다요. 무슨 소리야? 군대 입대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신생금이네 하이탄다. 완전 고문관이네. 소리야. 마치 대 안다게 하바키가세 된다가라 모델을 다뤄 도모테. 근데 실제 하이트 미다라 이카레타 히토끼리 바카리데 사. 뭐 오레니와 무리난다테. 타노무. 미노가세 그레다라 카네오 하라우. 다카라. もういい。トンショに連れて行くのも面倒だ。さっさとどこかへ消えろ。 え? いいの? ああ。ただ逃げるんなら気をつけていけ。表に東堂が待機してる。静かに裏口から逃げるんだな。本当?やったー! 전혀 갈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血の汚れって洗っても取れにくいんですよね。東堂、なぜ切った？なぜって？え？俺なんか悪いことしました？殺す必要はなかった。この男を逃したところで新選組に不利益になることなど一つもないはずだ。いや、そりゃちょっと違うな。 そんなんだったらタイは明日にも潰れちまう。そんなまともなこと言う人だったんですか斉藤さんって。なんだと。そもそも新選組、それにこの京の町自体がまともじゃないんですよ。金王だってだけで俺らに殺されたり、逆にそれを追ってる俺らも殺されたりするような場所なんです。ちょっと 정신나간곳이긴 하지. 무법천지잖아。京の町。いや、 時代そのものが狂ってるんですよ。そんなところでまともなこと言っても通用しないでしょ。脱走者は死罪、その狂ったハットが狂った時代に生きている俺らをつなぎ止めてくれているってことです。じゃあお前はそこまで分かっていてなお殺すというのか。殺しますよ俺は。 そうやって最後は誰もいなくなればいい。そうなれば世の中も少しは落ち着くってもんじゃないですかね。あいこ、中二病どんねえいか。いやいや、今のはただのぼやきです。ボンケソリエイガント。いやー疲れますよね、体調ってのも。東堂、お前。さてと、仕事も終わったし、俺先に上がりますね。じゃあ。 ああ、そうだ。一つ言い忘れてました。斉藤さん真面目そうだから先に言っておきますけど、あんまり深く考えない方がいいですよ。何をだ。裏口にもうちの隊の隊士張り付かせてましたから。彼がこっそり裏から逃げてたとしても、どっちにしろ殺されてたって話っす。脱走は許さず。 それが新選組の掟ですから。それじゃ。ああ、汚れちゃったよ。早く風呂入んなきゃ。これが新選組。 탈주무사 아키모토는 이곳에서 처형인가? 둔소에 보고하러 갈까?
자, 물론 가기 전에 좋아. 기왕 기혼해 온 김에 여러분들이 무지막지하게 좋아하시는 안나를 만나보도록 하자. 한 번씩 들려줘야지. 야마부키라는 곳이에요. 야마부키 어서 오십시오. 사무라이님, 우리는 최저 1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1량만큼이 값어치를 하는 곳이죠. 놀다 가시겠습니까? 차 안으로 우리 집의 간판 아가씨와 즐겨주세요. 이게 진짜 콘노 안나라고 해서 그라비아 모델하고 모델이 직접 참여했어요. 모델링하고 성우에. 원래 이거보다 예쁜데. 모델링보다. 오늘은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아, 요로시쿠나. 이러이러 하나씩 키키타이나. 이키나리다나. そういうのはあまり得意じゃないんだが。 そうだな。 どうだ? ひどい話だろ? お客さん面白い。 そうか。 ええ、とても。 今日はお疲れじゃないですか? じゃ、 슬슬 그렇다. 모델링보다 실제 사진이나 이런 거에서 보는 게 훨씬 더 예쁘더라고. 켄잔도 그랬는데. 무리はしないでくださいね. お体とお命が一番大事ですよ. 아, 와かって. そうだ. お酒でも飲みましょう. お客さん, 今日はどれくらい飲まれます? 당연히 끝까지지. 톤돈. 今日はとことん飲ませてもらおう. わかりました. 準備します. 우마이나. 마다마다 이케소다. 이카가데스? 노미크라베데모. 호, 오모시로이. 마케테 욕파라테모 시라나이조. 노조무 토코로데스. 자, 술자리 놀이, 술겨루기 그 하나. 자, 안너와 번갈아가며 술을 마셔 어느 쪽이 길게 마시는지를 겨루는 미니게임입니다. 잔 게이지가 상으로 떨어지게 되면 술이 넘쳐서 지게 되므로 떨어지지 않도록 동그라미나 X버튼을 두드려서 조정합니다. 동그라미 버튼을 누르면 잔 게이지가 올라가고 X를 누르면 내려갑니다. 잔 게이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류마가 술을 마시는 스피드가 빨라집니다. 자, 두 번째. 또 안나의 취함을 표시하는 유녀 취함 미터. 아, 이거 진짜 그 내가 이상하게 번역을 한 게 아니라 진짜 이래. 이름이 유녀 취함 미터야. 자, 안나가 취해 기부업해 료마의 승리가 됩니다. 유녀 취함 미터는 시간과 함께 조금씩 감소하므로 술을 가능한 빨리 마실 수 있도록 주의합시다. 자, 그리고 셋. 하지만 마시는 것을 계속하면 류마에게도 취기가 돌아 잔 게이지가 불안정하게 됩니다. 잔 게이지가 빨간색으로 전멸하게 되면 류마가 취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 경우 잔을 쉬는 라인까지 내려 취하는 것을 막으면 잔 게이지가 다시 안정되는 것이 가능하므로 기억해둡시다. 당연히 술 겨루기를 한다. 좋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자, 첫 잔 개시. 그렇지. 술이 세시네요 라고 하네요. 잘 마시겠습니다. 맛있는 술이었어요. 이놈이뿌리. 오라, 오마이노 반다제. 요때키타카모. 마다 이케마스요. 야루나. 사, 오客さんの番ですよ. 요때키타카.
나는 안주빨 안 세우면 술 못 마시겠던데 잘. 아 쓸데없이 길어 잠깐만. 아유 두 잔이나 비워야 돼 이거. 하지만 나는 근성 있으니까 한다. 나도 먹을까? 이타다키마스. 뭐 다메. 우마이 사케다타세. 맛있는 술이었어. 오레노 가치다나. 도다. 아이고. 조금 너무 쓰기탄じゃないのか. 酔っ払って 기분이 高揚してきました. 오이오이, 平気か? 요시, 잔켄 쇼부 시마쇼. 負けた方が服を 脱ぐ. 에, 도대스? 아. 俺は構わん. 전부 脱がしちゃいますよ. 자, 술자리 놀이 가위바위보 승부 그 하나. 안나와 가위바위보 승부를 하는 미니게임입니다. 먼저 다섯 번 이긴 쪽이 승리합니다. 제한시간 내 놀이가 끝날 때까지 바위, 가위, 보를 하나를 입력해봅시다. 자신이 무엇을 낼 것인지 제한시간 내 놀이가 끝날 때까지라면 몇 번이고 변경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놀이가 끝나는 부분에 들어가 제한시간 표시가 녹색의 에리어에 들어가면 세모로 시마를 시마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시마를 쓰면 상대의 손바닥을 슬로우로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승리가 쉬워짐으로 적극적으로 이용해봅시다. 하지만 시마는 3회까지밖에 쓰지 못함으로 주의해주십시오. 남아있는 시만 발동가능 횟수는 경기 성적표 아래에 표시되어 있는 신호같은 표시로 확인 가능합니다. 가자! 가위바위보 승부! 자, 과연 누가 이길까? 누가 누가 세일까? 평등히 공평히 決めましょうかい? 天国, 지옥은 どっちじゃ? 자! 決めましょうかい? 자, 그렇지! 1승! 오, 強いですね. 누가 누가 세일까? 평등히 공평히 決めましょうかい? 天国, 지옥은 どっちじゃ? 하이! 하이코でしょ? 어! やりました! 바카나 히롯 누가 누가 세일까 평등히 공평히 決めましょうかい 天국 지옥은 どっちじゃ 하이 어? 야따 이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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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순 없어 공평히 決めましょうかい 天국 지옥은 どっちじゃ 하이 어 잠깐 X 눌러 안 돼. 여기를 안 돼서 시만이라도 써야지. 미에타. 자, 미에타. 자, 자, 자. 그렇지. 아라. 아즈카시. 아니야. 진짜 잘못 눌렀어. 거짓말이 아니라. 心の目で見る. 아, 야, 잠깐! 決めましょうかい!よよいのよい! 어! 야따! 시마를 썼는데도 졌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대로! 아, 그래. 고마리마시다. 으이차! 오,強いですね. 한 번만. 恥ずかしい. 누가 누가 세일까? 평등히 공평히 決めましょうかい? 天国, 지옥. 集中. 集中. 자! 集中하이! 요샤! 아라라라라라. 자, 술자리 놀이 간호 그 하나 베를린 별선 10개 4200번째 팬클럽 감사합니다. 자, 술을 마신 것이 지나친 탓인가 안나의 몸 상태가 나빠진 모양입니다. 여기서는 남자답게 상냥하게 간호해주도록 합시다.
간호와 슈팅을 하는 미니게임입니다. 술의 술기운의 근원이라고 생각되는 핵을 부수고 안나를 술기운으로부터 구해봅시다. 핵을 3회 파괴하면 게임이 클리어되고 안나가 회복됩니다. 자, 두 번째. 핵이 부서지려고 하면 흥이 깨진 블록이 방해를 해옵니다. 그 흥이 깨진 블록에 닿게 되면 요만은 간호할 마음이 없어지게 되므로 주의합시다. 4회 접촉하게 되면 게임이 실패하게 됩니다. 흥이 깨진 블록을 파괴하거나 피하거나 해서 계속 핵을 파괴해서 게임 클리어를 노려주세요. 또 간호샷 버튼을 길게 누르는 것으로 그래 위력 발군에 차지샷을 쏘는 것이 가능합니다. 흥이 깨진 블록을 한 번에 파괴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길게 누르는 중에는 이동 속도가 느려지므로 주의합시다. 근데 절대 이상하게 번역을 한 게 아니야. 진짜 간호샷이야 이름이. 자, 간호를 한다. 解放してもらえます?恥ずかしいから部屋を暗くしてもらってもいいですか? 자, 간호 시작! 자, 저쪽을 부숴야 돼요. 자, 그렇지. 자, 네가 키모치 이나 하면 어떻게 임마? 그렇지. 그래, 하늘에 오르는 기분이래요. お酒のせいかしら。まだほてってしょうがないの。本気出してくれていいよ。お客さん、お客さん。よし。よし。 자, 2단계. 제발, 거의 다 됐어. 좀만 더 힘을 내자. 그렇지. 남자다워서 멋있대요. 좋아. 자, 아직도 아프다고 좀 더 간호해달래요. 자, 그래, 남자를 보여주지. 아이고, 빠르다. 작가를 왜 이렇게 빨리.